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4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제주 첫 경주부터 상한가를 한방 때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점배당 두 배짜리 완전히 꺾고 들어갔던 2번 리듬조이, 6번 도시역을 한두배 나왔죠. 자,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로 1번 마, 소월영사를 놓고 1번, 2번, 2번, 1번. 17.2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쌍승식은 23.6배가 나왔는데요. 자, 1경주에 제대로 한방 찍어 먹었고, 자, 바로 다음 2경주에 A급 승부가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대끼리 꺾고 들어갔죠. 6번마 한강을 놓고 4번마 전승대기가 또한 3배짜리 대길로 팔렸는데 6번, 7번 거승보배 10.7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고요. 3번마 상명대로의 3복승 13.4배까지. 자, 근데 그다음부터 1, 3차기 또몇 개가 나오고 999 배당이 오늘 많이 터졌어요. 부산 4경주에서는 4번마 마군을 대가리로 놓고 외곽에 12번 백판짜리 토프렌드 14.7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건졌죠. 3번마 황후머니는 3착을 했고 14.0배 3복승. 자, 그다음에 좋은 마번이 많았는데 야, 엮이질 않네요. 대가리를 잘못 놓고 완짱을 대가리를 잘못 놔서 틀리고 아나짜린 잘 잡고 5경주 A급 승부에서도 2번마 인디불패가 제가 분명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러졌잖아요. 야, 10번 4번으로 때려놨더니 6번 4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쇠보기 좀 맞아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좋은 마번이 많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많이 엮어먹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 마저 때려 먹자고요. 자, 4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자, 과천 2, 4, 5, 7, 10. 제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후반부 겁니다. 과천 5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6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메인 승부처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과천 2경주죠. 과천 2경주부터 핵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9번마 KN 골드킹이라는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 KN 올드킹. 자, 요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뭐 실수만 안 한다면 9번마 KN 올드킹. 대가리로 이상이 없는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자 요거 예측권 10장만 딱 찍어가지고 오늘 토요 경마 산뜻하게 한번 스타트 해보시자고요. 자, 이 2번마 담쟁이 아르고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수철이 감량 기술을 태워놨는데요. 직전 경주도 이마필이 인기마로 팔렸었는데 자, 이 2번마 담쟁이 아르고 안쪽에서 좀 고로시를 당했었죠. 뭐 고로시 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 경주 역시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다. 자, 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량기수 태워놓긴 했습니다마는 자, 요 2번마 담쟁이 아르고를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한 놈. 자, 골라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요 놈을 깰수 있는 뭐
안화짜리들, 백판짜리들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1번 막 K빅토리죠. 능검기록 1분 05초 6. 아무것도 없지만은 능검 상대들 보십시오. 천마켓, 매니챔프, 흥바라기, 쏘아람이미, 캐치아이 전부 상위군 1, 2군짜리들이에요. 자, 이 1번 막 KN빅토리가 배당권으로 좀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고, 이 4번마 제로백포라는 마필도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직전 경주 꾸역꾸역 올라왔던 마필이죠. 잘해야 3착 4착이다. 잘해야 3착 4착이다. 자, 이 4번마 제로백포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거기에 이 6번마 행운바람이라는 마필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6번마 행운바람. 자, 임다빈이가 타고 있는데, 이 재검받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받았어요. 자, 능검도 역시 아마존킹, 강력한 지금 글로벌 캡틴, 돌콩. 상당히 센 놈들이랑 뛰었습니다. 자, 이 7번마 행운바람도 배당을 낼수 있는 복병이다. 아,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라 그랬죠. 9번, 2번. 9번, 2번. 요 막고는 받치기만 해놓고 W 두 마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마 KM 빅토리, 6번 행운바람. 자, 요쪽에다가 배당으로 한번 주력으로 힘을 싣고 들어갈 예정인,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담쟁이 하루고가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9번마 KN 올드킹 놓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죠. 역시 기복마필들 접전인데요. 자, 오늘 승부처가 딸라박스 승부가 많습니다. 4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요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7번마 우뚝, 7번마 우뚝. 우뚝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느려 터진 말이죠. 느려 터진 말이에요. 이번 경주에도 아무리 변마 편성이지만, 경주 거리가 지금 1700, 직전 경주 1700에서 4착입니다. 야, 이번 경주 1300이에요. 줄어든 경주 거리가 좋아질 게 없죠. 자, 과잉기로 팔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자, 7번마 우뚝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죠. 예전 능력이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쌍복식 대가리 그냥 왔다. 한 놈. 자, 제주 4경주 달라박스. 요번 경주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7번마 우뚝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충분히 우뚝을 깰 만한 달라박스가 있다. 자,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인데요. 자, 그 중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6번마 모닝파이브를 좀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6번만 모닝파이브라는 마필이, 자, 이게 몇 월달 경주죠? 8월달 경주죠? 8월달 경주. 모레 맞고도 쭉 후미권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것도 이현종이가 타고도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 자, 공백은 좀 있지만, 6번만 모닝파이브. 자, 여러분들께 관심권의 마필로 또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자, 4경주 기복 마필들 접전 중에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우뚝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 대가리에 후착 하나짜리로 또한방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5경주, 7경주, 10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메인 승부 상한가 한 방씩 다 때려 먹어야죠. 자, 9번마 불의꽃이 출전하는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불의꽃. 현장에서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는데요. 팔리든지 말든지, 자,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립니다. 이게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줄줄줄줄 그냥 갔다가 하루 종일 적중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한번 엮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엮이기만 시작하면 조철이 한번 탄력 받으면 또못 말리잖아요. 자, 5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요. 자, 이 9번마 불의꽃의 전개를 좀 한번 보시자고요. 9번마 불의꽃.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 뭐 3반매, 2반매, 그죠? 직전 경주도 모래 안 맞고 외곽 2반매 잘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4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도 원평킹, 캠프세이버, 똥말들한테 졌어요. 그런데 현장 가시면 배당판에 당당하게 대가리로 뚫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찬스죠, 찬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이거 잘해야 받칙입니다. 자, 요거 잘해야 받칙이고.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놈을 안아짜리로 대가리로 놓습니다. 자, 거기에 이 9번마 불의꽃,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개가 불리하다. 전개 불리. 코스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요. 과잉기로 분명히 팔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멋지게 한 방.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상한가 갈 예정이니까, 자, 9번마 불의꽃 꺾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한구라 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분명히 대가리 갖다 쌍승식 머리까지 꽂아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요거 7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7번마 두손 판타스틱이죠. 직전 경주 하만시기가 느슨한 말머리로 아쉬운 3착을 했던 7번마 두손 판타스틱을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요. 7번 두손 판타스틱을 놓고 대끼리가 8번마 티즈 석세스가 아주 고맙게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컨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현장에서 7번마 두 손을 놓고 8번 티즈 석세스는 직전적으로 물론 늦춥으로 올라왔던 마필이고 또 이동화 기수가 탔을 때는 선행까지도 보여줬던 마필인데 어쨌거나 이 마필은 전개가 불안하다. 8번마 티즈 석세스는 받치거나 빼거나고 여기에 붙일 한 놈, 예측권 20장짜리가 한 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가 한방 시원하게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자, 요거 제대로 한번 걸린 것 같은데요. 자, 대끼리 맞건, 7번, 8번 대끼리. 현장에서 아마 완전히 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끼리 맞건을 돌려놓고, 짜릿한 한 방으로 찍어 먹기 한 방.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는 마지막 10경주로 갑니다. 10경주. 자, 요거 10경주도 혼전 중인데요. 혼전 중에 한 방, 대가리 놓을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믿는 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놓고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현장 가시면 배당판이 좀 어지럽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 6마리 정도가 팔리고 있는데. 자, 문세영이의 1번 황금 럭키를 의시해서 장추열이의 9번마 승부사까지. 자, 근데 장추열이가 오늘도 후반부에 안 나왔죠. 애기 낳았다 그럽니다, 애기. 얼마 전에 새신랑 됐었죠. 애기 낳았대요. 축하하고, 애아빠 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또 달리기를 바라면서 아마 장철이가 기승기수가 아마 교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혼전 중 경주를 오늘 10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요즘에는 놓고 때릴 달라박스도 있고, 불안한 인기마필도 있고,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한두 마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꺾어낸다면, 달러박스 놓고 기분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불안한 인기마필들, 현장에서 빨갱이 배당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가 꼭 갑니다. 상한가 갑니다. 자신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믿는 축이 있습니다. 믿는 축. 자, 이런 혼전 경주에서는 대가리가 하나 있어야죠. 믿는 축. 대가리 달러 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릴 테니까요.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기를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천 10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6경주, 7경주죠. 자, 2경주, 6경주, 7경주인데요.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2경주죠, 2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야,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아주 낼일이 만보로 뚫려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백록군주죠. 부담 중량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이번 경주 59.5까지 늘어났는데 다행히 1번 게이트를 딱 잡았습니다. 선행 가야죠, 선행. 선행을 못 가도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붙을 수 있는 1번 게이트. 자, 요번 경주에 어차피 대가리를 치고 승군을 해야 부담 중량을 덜어냅니다.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1번마 백록군주 놓고. 자, 이 8번마, 문제는 8번마 야차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요. 물론, 야차도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오늘 김홍건이 말 뛰는 거 보니까 옆에 있으면 귀퉁백이한데 올려붙이고 싶죠.
우리 막권을 갖다가 희한하게 깨뜬 놈인데. 자, 내일도 요거 1경주에 2경주 첫 번째 우리 찍어먹기 승부에 1번 백록군주 놓고 이 8번만 야차가 최저배당일 것 같은데 내일도 헛짓거리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58km까지 부담이 올라갔고 과연 야차라는 마필이 58km 달고 그것도 경주거리 900m 늘었어요. 얘는 거꾸로 줄었죠. 1000m에서 900으로 줄었고 얘는 800에서 900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담 중량이 하나는 1.5개, 얘는 3개가 늘었어요.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는 얘기죠. 자, 1번마 백록군주를 놓고 8번 야차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자,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경주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1번마 백록군주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걸 안 갈아놨네요. 제주 2경주 뛸수록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자 1번마 백록군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두 번째 승부처 제주 6경주 7경주 두개 메인 승부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번 또 멋지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제주 6경주.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점까지. 혼전입니다, 혼전. 한 대여섯 마리, 한 여섯 마리 정도가 팔리는 대혼전인데요. 이런 경주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축을 잘 잡으면 항구라 하는 거라 그랬죠. 축을 잘 잡으면. 1번, 3번, 4번, 5번, 8번, 10번. 1, 3, 4, 5, 8, 10. 그 중에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면 10번마 명품 여왕입니다. 명품 여왕. 부담 중량이 6kg 뚝 떨어졌죠. 자, 승군전 맞이하는 마필이고요. 자,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경주 모습 4연속 입상의 3연승입니다. 이제 4연승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10번마 명품 여왕, 승군전 맞았지만, 그 중에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제주 6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에, 자, 일단은 10번마 명품 여왕에 한방 조질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으로 한두 마리 정도 안고 가는. 자, 오늘 제주 6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토요 경마 상한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6경주 벤츠한데, 시원하게 1,000만 원 갖다 때릴 테니까, 돈 찾아가시는 첫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만 1등급 1400이고요. 레이팅 125점까지 1등급 중위권 편성입니다. 중위권.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올려놓은 계속 좌파에 때렸던 2번마 한라영산이라고 제가 마킹을 해놨죠. 자, 2번마 한라영산 또 김홍건인데요. 요번에도 빠질란가요? 부담 중량이 최근 4착을 연속 두 번을 했습니다. 4착을 연속 두번 했는데도 부담 중량이 9kg가 올라갔어요. 62kg예요. 그런데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부담 중량이 동일 조건입니다. 동일 조건. 얘만 올라간 게 아니고, 뭐 이런 부담 중량 빠진 애들은 백판짜리라도 쳐다볼 일이 없는 애들이고요. 전부 한 60kg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런 편성에서 얘가 또 좌파이 때릴 일은 없다. 최근 두번 좌파이 때렸잖아요. 4착, 4착.
어떤 놈이 가든지 앞선 가는 놈들 보내놓고 선취부로 때려잡을 수 있는, 자, 2번마 한라용사는 대가리다. 자,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부담 중량은 신경 쓰지 마라. 부담 중량은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2번마 한라용산을 놓고 두번안 갔어요. 요번에도 안 가면 찢어버려야죠. 2번마 한라용산을 놓고 제대로 한방 마지막 찍어 먹는 제주 2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치권 20장 벤츠한테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갈 테니까요. 제주 6경주에 이어서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시원하게 바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요점 정리만 하고 끝냈는데요. 뭐 이거다 저거다 핑계댈 말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하지만 다 그런 것도 경마의 일부고, 무조건 잘 맞춰서 많이 먹는 놈이 장땡입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 조철이 또 열심히 준비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4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